하트 시그널이라고 연애 프로. 연애 시즌이 맞추겠지. 근데 나는 아, 맞다, 그때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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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. 처음에 시험이, 사전 그 시험을 1등을 했어. 오. 아니야, 화 안 났어. 화 났어. 정답이 4번. 4번. 오. 실제 저는 아니시죠. 그래, 그때 1등을 해가지고 들어갔고 그래서 내가 이게 리더로서 이렇게 딱 했지. 근데 상민이가 자꾸 이렇게 연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나 좀 아유 형이 뭘 한다고 진짜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에이 형이 사랑을 알아요? 막 이랬는데 매번 내가 틀리고 상민이가 다 맞추더라고. 돈 안 되는 건 잘해. 돈 안 되는 건 잘해. 어, 아니 그것도 이 나는 상민이를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가 너무 어른스러운 거야. 연애에 대해서 그 상황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다 쏟는 거야. 뭐가 약간 이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쉽게 야시우나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힘든 고지식한 말투로 야 야 내가 말한 게 그렇게 돌렸어? 어? 사실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신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돌렸어? 아니, 나 진짜 자는 줄 알았어. 와, 없는 일이 만나고 기르고 너 안 자네 막 아니야 거짓말을 해. 아니야 상민아 그냥 잠깐 잤어. 굿타임. 아니 왜냐면 거짓말을 하게 살을 또 붙이든지. 아니 살을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어야지.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네가 그거 안 했으면 내가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. 타이밍이 야 그것도 없는 얘기도 강강스타일 만들어내잖아. 없는 얘기를 찍어내잖아.